주말 등장 미키마우스는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많은 사람이 멜빵바지를 입고 있는 걸로 알지만 하얀 단추 두 개가 달린 배바지를 입고 있어. 이렇게 대중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착각을 만델라 효과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이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가 차가운 감옥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어. 하지만 만델라는 석방 후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95세까지 살다가 2013년에 타계했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 우선 진행시켜야 대명사인 이경영은 밈이 유행하기 전에 저 대사를 날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드라마에서 재밌네 진행시켜라는 대사를 하긴 하지만 워낙 밈이 유명해져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넣은 거지. 터미네이터2에서 아놀드 슈얼제네거가 마지막 용광로에 엄지척하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I'll be back이라는 명대사를 남긴 걸로 기억하지만 실제 대사는 굿바이였어. 러브 액츄얼리의 스케치북 고백 장면에선 이 노래가 아닌 단순한 캐럴이 나왔고, 스카이캐슬에서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가 그대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콤프로스트 호랑이의 코 색깔은 검정이 아니라 파란색이고, 피카츄 꼬리색은 검정이 아니라 노란색이야. 영화 아저씨에서 이거 방탄유리야 개라는 명대사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방탄유리가 아니라 방탄이야라는 대사였어. 사실